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을 둘러싼 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명백한 변제 행위라면서 의원직 제명을 촉구를 했고 한국당은 정청래 전 의원도 정상관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적이 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공방은 지금 점입 가경 양상입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강 장관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엄중 조처하겠다고 했습니다. 1차적인 조사를 봤을 때 이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강효상 의원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의 출당과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공명심 때문에 저지른 반국가적인 범죄 행위라며 자유한국당은 제19 감사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이 균열된 한미동맹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역시 TV 프로그램에 나와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언급했다며 이것도 죄가 되느냐고 맞불을 놨습니다. 거짓말의 장벽을 뚫고 현 시점 대한민국이 처한 실상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는 것은 야당 의원의 책무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외교기밀 누설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강효상 의원과 정청래 전 의원 건 모두 똑같이 취급해 조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